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코드는 D코드, 2번 플랫에 3번 줄, 1번 줄, 3번 플랫에 2번 줄 D코드.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A코드입니다. A코드는 2번 플랫에 새끼손가락부터 2번 줄, 3번 줄, 4번 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B마이너인데요. B마이너 코드는 사실 이렇게 발에, 발에라는 것은 이렇게 앞에 있는 검지로 앞에 있는 줄을 다 잡아주시고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B마이너인데요. 굉장히 어려워요. 처음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F코드도 어렵고 F샵 마이너 이렇게 발의 코드를 저는 최대한 3개월 동안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제가 아픈 기억이,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발의 코드 때문에 기타를 접은 적이 있어요. 처음 기타 처음 시작하는데 발의를부터 하려고 하니까 소리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. 발의 코드는 하지 않고 발의 코드를 대신할 수 있는 코드 B마이너 코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B마이너 7으로 바꿔줘도 소리는 무방합니다. B마이너 7 코드 알려드릴게요. 2번 플랫을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, 그 다음 3번 줄, 그 다음 5번 줄. 이게 B마이너 7 코드입니다. B마이너 7. 그 다음 나온 코드가 B마이너 7 on A예요. 무슨 얘기예요? 슬러시 코드인데 B마이너 7 on A는 맨 위에 있는 5번 줄을 떼어주면 됩니다. 이거 두 개만 잡아주면 되죠? 이게 B마이너 7 on A. 그 대신 엄지손가락으로 6번을 뮤트해주면 더 좋고요. 그냥 안 하셔도 무방한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 소리가 나는 거죠. 이렇게. 그 다음 나온 코드는 지난번에 배웠던 G코드.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D on F샵입니다. 아까 D코드 배웠죠? 2번 플랫에 3번 줄, 1번 줄, 3번 플랫에 2번 줄. 그 다음에 D, 이게 D코드였다면 D on F샵은 엄지손가락으로 2번 플랫에 6번 줄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. 이렇게 차이점 한번 느껴볼까요? 이게 D on F샵 거의 비슷해요. 6번 줄의 차이입니다.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E마이너 알고 있었죠? E마이너 코드.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A코드. 이렇게 아까 2번 플랫에 2, 3, 4 이렇게. 자,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이제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, 거기다가 제가 이제 찾고 있는 게 뭐냐면은 순환 코드를 찾고 있어요.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코드 계열의 찬양을 찾고 있는데 이 곡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D코드, A코드, E마이너 7, E마이너 7 on A, 그 다음 G코드, 그 다음 D on F샵, 그 다음 E마이너, 그 다음 A코드. 자, 이 곡의 주법은 16비트에서 쓰이는 주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어렵지만 이 주법을 배우면은 느린 곡에서도 쓸 수 있고 미디움 템포 조금 빠른 곡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. 자, 주법은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. 자, 한 마디입니다. 이게 한 마디.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. 이 곡은 한 마디 코드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코드에는 다운 다운, 그 다음에 코드를 바꿀 때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요. 다운 다운 하고 코드 바꿔주시고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.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업 업 다운일 거예요. 세 번째 박이 첫 번째 박 원 투까지는 그냥 다운 다운이잖아요. 세 번째 박에서 업 업 다운 업 업 다운, 업이 두 번 들어가니까요. 업 업 다운, 맨 마지막 박자에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
들어가는 거거든요. 근데 딴업 딴업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박 다음 마디의 첫 번째 박인 원 거길 들어가줘야 되니까 딴업 딴업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이게 원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딴업 딴업 쉬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. 자, 그럼 이 곡을 한번 제가 연주를 해보겠습니다. 맨 처음에 D코드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. 3개가 들어가요.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코드 두 개를 받고 있지요. 맨 마지막에 있는 코드 D 코드가 두 박인 거죠. 그리고 나서 다음 태초부터 들어가기 전에 A7이 있습니다. 받고 있지요. 태초부터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. A7 치지 마시고 그냥 A 코드 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다다 다운 다운 업고 다운 다운 업 다운 업. 네, 그 다음에 대초부터 시작해 나난 눈에 사랑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이게 총 둘, 넷, 여섯 줄인데 반복이에요. 두 줄씩 계속 반복인데 두 번째 갈 때만 계속 E 마이너 A D D E 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혹시나 모르시겠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댓글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. 우리 앞으로 남은 4개의 키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E키, F키, 그 다음에 A키, B키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